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너머로 도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서의 찬양인데 광야는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 쫓겨난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 나와 밀접하신 하나님, 나의 생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을 때 그 헐떡거림은 참 아주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그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영혼의 메마름의 그런 상태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 수가성 여인이 갈급하여 생수를 찾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생수의 근원 대신 구원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또 간절히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것이다. 과거 다윗이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봤듯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음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음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때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영혼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모든 인간의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6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넘어 도주하며 피곤하고 지친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피곤하고 세상에 그렇게 지쳤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